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작입니다. 사주원국에 소축자와 토규묘가 있는 경우 혹은 대운에서 축 글자가 들어오거나 묘대운이 들어올 때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은 건가, 어느 시기에 운의 흐름이 좋은 건가, 이 부분을 갖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팔자에서 소축과 토끼묘가 있는 경우 소축자와 묘라는 글자가 있는 경우 일단 네 개 유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주에서 축월에 태어났는데 묘대운이 들어오는 경우, 두 번째는 묘월인데 축대운이 들어오는 경우, 세 번째는 축월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시가 묘신 경우, 네 번째는 묘월에 태어났는데 축신 경우,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란히 있어도 똑같이 참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축, 묘와 축이 나란히 있는 경우도 그대로 제가 이야기하는 걸 잘 적용시켜서 해석해 보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를 보자. 축월에 태어났는데 묘대운이 들어온다. 묘월에 태어났는데 축대운이 들어온다. 축월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게 묘시다. 묘월에 태어났는데 축시다. 그럼 이것만 봐서도 다른 글자를 보지 않고도 이렇게만 보고도 그래도 사업은 누가 할 수 있는 게 괜찮은가,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업가는 누구냐, 개인적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3번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것만 놓고 봐도 어지간하면 소속으로 가라, 급여받는 쪽으로 가라, 사업을 해서 털어먹기가 좀 쉽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특히 미가 들어오는 경우 이런 시기는 좀 참고해볼 필요가 있지만 그 나머지는 대부분이 아픔과 고통을 받을 것이다. 어떤 문제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 만약에 축에 관계된 것도 참고는 해볼 수 있겠죠. 이때 묘가 들어오는 것은 한번 사업도 해볼 필요는 있다. 그런데 묘월에 태어났는데 축대운이 들을 때는 이때는 좀 주의하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보자. 여하튼 이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축과 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글자가 사주에 딱 떴다 하면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축이란 건 뭐냐, 오행상으로 토에 해당이 됩니다. 토에 해당이 됩니다. 토. 얘는 오행상으로 뭐냐, 목에 해당이 됩니다. 목. 그런데 특성을 보자. 특성을 보니까 얘는 한겨울입니다. 음력 12월. 한겨울입니다. 음력 12월. 그리고 얘는 어떤 상태냐면 성질이 습하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습하다. 습하고 냉하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묘라는 글자는 뭐냐, 음력 2월달입니다. 음력 2월이. 음력 2월이고 그 다음에 얘 묘 자체는 어떤 상태냐, 얘도 습하다, 이걸 이야기죠. 습하다. 그래서 습목이다 그럽니다. 믹스를 시켜보면 얘네들이 이 목 자체는 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토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흙이 있어야 하는데 좋아해서 품고 가고자 하는데 너무 춥다, 이 말이에요. 너무 춥죠. 그 다음에 얘 소축도 어떤 상태든지 자기에게 오행상 목이 들어와서 흙을, 자기를 오히려 흙하고 그곳에서 목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려야만이 이 소축자도 양질의 땅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다시 이야기하면 묘와 축이라는 글자는 본래 굉장히 서로가 좋아하는 관계야 하는데 얘네들을 믹스시켜 놓으면 음의 기운 자체가 워낙 강하고 습하고 냉하기 때문에 서로가
좋아하지만 나중에는 힘들어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인연을 맺었는데 좋아서 처음엔 좋을 것 같아서 서로가 사귀었는데 사귀고 보니까 또 세상 살아다 보니까 함께 살아보니까 너무나 일들이 안 풀린다, 열심히 해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얘네들은 처음에는 좋아서 뭉쳤는데 오 나에게 있어서 흙이구나, 오 나에게 있어서 목이구나 해서 뭉쳤는데 함께 시간이 지나보다 보니 너무나 춥고 냉하니까 화기가 없으니까, 화의 기운 자체를 이 사주에서 화기운이 없으니까 삶 자체가 희망이 없고 긍정이 없고 우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글자가 있는 것은 뭘 원하냐면 이렇게 있으면 반드시 화를 원한다 이걸 얘기해주죠. 화 중에서 병화와 정화를 분명히 좋아한다. 이것만 이거냐 이거냐만 정확하게 선 구별할 줄 알면 사주의 답은 나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둘은 춥고 냉하다. 그러니까 화기를 원하는 것이죠. 화기를. 자 그러면 얘를 놓고 보자. 축월입니다. 축월에 태어난데 묘대운이 들어왔다. 얘가 이 안으로 들어오죠. 내가 축 당신에게 있어 묘나무를 내가 가지고 내 나무를 갖고 들어가서 당신과 나와 짝짝꿍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근데 무작정 한번 덤비긴 덤볐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환경이 춥고 냉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춥고 냉하니까 몸부림칩니다. 힘드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뭘 원하냐면 지원군 하죠. 화가 좀 제발 언제 들어오냐? 화가 들어오기를 기대해야 한다는 거죠. 이때 화가 들어오면 얘네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절망으로 간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둘의 만남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도 축월에 묘대운이 들면 묘는 생목이라는 거죠. 생목. 생목은 뭐냐면 잘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런 자질을 갖고 있다는 걸 이야기죠. 적당한 수분과 적당한 태양빛을 주면 얘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축은 뭐냐면 축토라 그럽니다. 축토. 쉬는 흙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죠. 한겨울의 흙이니까 쉰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얘도 시간만 조금만 주면 이 시간이라는 것은 햇빛을 이야기해 줍니다. 조금만 햇빛을 주면 얼마든지 자기가 만물을 보듬고 싹을 틔울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묘가 두르면 어쨌든 희망은 있다. 화가 두르면은 분명하게 출세할 수 있는 기운이 있으니까 얘가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묘라는 글자가. 그런데 얘는 뭐냐? 묘월인데 한겨울이 들어왔다는 거죠. 춥고 냉한 기운이 들어오니까 얘가 생목으로서 자라고 성장을 해야 하는데 한겨울의 기운, 이런 경우는 우박 같은 것이 떨어졌다 이걸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농사를 망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특히 여기에서도 사주 원곡에 이제 화와 토의 기운 자체가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참고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경우를 좀 참고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얘는 뭐냐? 일단 시련과 어려움을 먼저 준다 이걸 이야기죠. 시련과 어려움을 주고 난 다음에 화기가 있는 경우 나중에 성공하는 경우 있지만 그러나 먼저 고통은 준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대운에서 그렇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어쨌든 성공한다 해도 아픔 속에서 꽃이 핀다. 그렇지 않으면 아픔으로서 끝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보자. 축월에 태어난 시가 묘시다. 그럽니다. 묘라는 것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어떤 부분에서 자영업 면에서 아니면 개인적인 투기투자 사업 면에서 희망은 가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얘는 묘인데 축이라 이렇게 되면 어지간하면 소속으로 가라. 급여를 받는 것이 좋다. 내가 여기에서 축, 묘 자체가 태어난 시라는 것은 직장자리, 사업장자리 여기서 꽃을 피우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주의 구성에서 특히 혹시라도 좋은 구성을 갖고 있다면 그럴 때는 참고해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약하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그래서 묘와 축이 있을 때, 축과 묘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면서 사주의 대운을 들어가 보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도 만약에 묘라는 글자하고 축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제가 장명이라는 것을, 장명을 요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름을 제가 많이 연구해보고 이름을 짓다보니까 좋은 이름은 반드시 능력 발휘를 하더라. 그 이름값을 하더라.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검증을 제가 해보고 그런 부분에서 자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노하우를 알려드리는데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묘라는 글자에 태어났는데 축, 대운에서 축으로 간다 하면 겨울로 가게 되고 있다면 이런 경우는 얘가 먼저 살해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병화냐 정화냐 정화를 갖고 반드시 참고하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얘가 대운에서 예를 들면 자가 되어들고 해가 들어오고 유가 들어오고 술과 유가 들어온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얘에게 있어서 이때는 온실이 더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 주죠. 온실을 그러니까 이 글자를 잡고 이런 경우는 얘가 돌아서 예를 들면 축 자체에서 축이란 게 축에서 묘대운이 들어올 때 축에서 예를 들면 축에서 묘대운이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와서 얘가 순행으로 가게 될 때 순행이란 것은 자, 축, 인, 묘, 진 사오미를 이렇게 오행상으로 순행을 하게 될 때는 이런 경우는 화가 병화가 좋다 이걸 얘기합니다. 이 글자를 잡아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삼원 오행을 잘 잡아주면 삼원 오행을 잡아주면 좋다 이걸 얘기합니다. 이 가운데 글자가 여하튼 태어난 달 자체에서 사주에서 태어난 달이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를 먼저 잘 장명에서도 얘를 먼저 어떤 식으로 도와주는 것이 좋은 건가 그리고 반드시 삼원 오행을 통해서 장명을 잡아줄 때 그런 경우 효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경우 또 아이가 이렇게 태어난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은 건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